자, 그러면 우선 청담 제보자님, 청담 제보자님을 전화로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보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박명관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해 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장시호 녹취록 덮이는 과정이, 네. 지금 우리 청담 게이트 덮이는 과정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또한 번의 모해 위증이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특급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네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플록체를 공개한 이유랑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첫 인터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정확히 짚어줘야겠다. 반박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공교롭게 같은 언론사고. 공교롭게 또 같은 취재 기자가 강진구 기자님이고, 저랑 강진구 기자님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 그렇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이제 앞으로 보여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똑같이 한번 짚어보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자, 유니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녹취록을 좀 들어보면서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갖다가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댓글에 달려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답을 갖다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전문을 듣지 않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굉장히 그 그래픽도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녹취록이니까요. 가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임의로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오늘, 한도, 아니, 김앵장 애들 있잖아. 김앵장. 김앵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 윤선혁까지 다온 거야. 진짜? 어허! 그래서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도 못해. 아니,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왔어! 미친 새끼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그래서 전화 받기도 되게 그러던데, 지금 다 끝나서 지금 나가갖고 지금 온 거라니까? 소란이네. 대박이야. 그래서 뭐하고 하는지 알아? 뭐 했어? 이렇게 와가지고 채식, 뭐야, 지금 막술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저 무슨, 뭐, 배지? 뭐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 그 태극기 배지. 배지 있어, 태국 배지. 그거 달아주고. 또라이네, 또라이. 아, 나 너무 웃겨. 한동훈도 왔어, 한동훈. 그러니까 또라이지. 야. 자기 술안 먹었어? 아니, 무슨 술을 마셔, 거기서. 거기 거기서 공연했어? 연주했지, 또. 아가씨들은. 아니, 아가씨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서빙하는 애들이 있다가 다 없었 나 나갔어. 여자들 없었고 그냥 거기 뭐 사장이 있고 여자들은 없었어 아예. 그 나만 있었어. 그리고 밴드 하는 그 도와주는 사람 그 남자 있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예.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 짚어볼 게몇 가지가 있어요. 2022년 7월 20일 오전 2시 56분. 이 네네. 날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음식병하죠. 원래는 예. 19일 날 모였던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런데, 20일 날 새벽 예. 2시 56분에 통화를 한 건데, 네네. 20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그때가 이세창 씨 생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이세창 씨 생일이 20일. 네네. 그래서 생일 바로 전날 모인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그 20일 날또 나가죠. 그렇죠. 20일 예, 날 그날. 생일이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나 들어왔어 한 다음에 다시 또 나가가지고 나 어디 일산가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나갔잖아요. 네, 네. 그게 이세창을 다시 정도. 만나러 간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또 나갈 때 이세창의 생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파티를 한다. 예. 네, 거기에 뭐 김한길도 온다. 예, 밤 12시에 나가죠. 예, 그러면서 나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처음에 딱 이제 전화를 하자마자 이때 그 전화를 갖다 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 녹취를 이제 왜 했냐라고 예. 몰래 녹취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전혀 아니고 그때 예. 제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예. 예,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무죄가 나왔는데도 예. 계속 불러가지고 제가 예. 이제 호텔 운영을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괴롭혔었어요 저를.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분들의 어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에, 많이 어떤 그런 소송에 휩싸였었어요. 뭐 그냥 작은 거죠. 업무방해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네. 휩싸였는데 그냥 잘못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약식 구약식이 나왔는데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어요. 네. 근데 이제 2심까지 가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판들에 관련돼서 예.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녹취라든가 당연하죠. 이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예. 녹취가 될 수 있게 설정을 해 놨고요. 예, 사실은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네네. 그 취재, 제보를 위한 폰 같은 경우는 자동 녹취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를 갖다 선별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날 같은 경우, 뭐, 자동 녹취가 된다는 건, 이제, 그, 첼리스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첼리스트가 제 재판장에 운전을 맨날 해주고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녹취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날 2시 56분에 먼저 전화를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화를 한다는 건 녹취가 당연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친구가 뭐 이거 녹취가 되고 이게 뭐 이런 걸 신경을 그렇게 캐릭터가 예. 신경을 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되게 디테일하거나 그러니까 꼼꼼하거나 예.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가지고 전 그 이 전화를 딱 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뭐 대박이야. 대박이야. 굉장히 흥분돼서 그 술자리에 대해서 네네.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냐 그 현상을 의아하잖아요. 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왔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의아하시는 댓글들이 있는데. 예. 6월 9일 날 그 친구가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처음으로. 예. 예, 그게 아마 방송에 나갔을 거예요. 그때 정의선 회장도 오고. 맞아요. 수소 얘기가 처음 나오죠. 예, 예. 수소의 숫자도 모르던 분인데, 첼리스트는. 아, 제가 오죽하면 거기서 소송 그러잖아요. 예. 몰라서. 수소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제보자도. 몰라서 예. 소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수소 이렇게 바로 잡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뉴시스의 김태겸 씨, 뭐 예. 그니까 뉴시스 대표가 머니투데이도 갖고 있고 뭐 아마 거대 언론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 6월 9일 날 저한테 굉장히 그 만남이 그거 방송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6월 9일부터 계속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의 윤상현 씨 쪽을 만났고 전 이세자 총재가 자유총영망의 총재 권한대행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보할 때도 강정구 기자님도 몰랐어요. 강정구 기자님도 몰랐어요. 우리 다 몰랐어요. 네,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정구 기자님이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 그때 제가 변희재 대표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몰랐어요. 그 보수인데도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역에 있는 그다 당협이나 토호들 이런 분들하고 다 연결되고 네. 그럼 굉장히 세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단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단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만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서 특별히 여성 접객원들이 있었느냐라고 아, 이렇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네, 그건 거짓말 같아요. 제가 그 녹취를 쭉 들었을 때, 아,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여성 접객원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 할때 저는 알아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써왔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글을 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그렇죠. 개연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될수 있고 나쁜 영화가 될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캐릭터예요, 캐릭터. 네. 캐릭터가 토 나올 것 같아. 미친놈이네, 미친놈. 내가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윤석열이 들어와? 한동훈하고? 한동훈은 먼저 왔어. 김앤장 애들이 오늘 같이 먹은 거야. 어디 소고기집에서 이 총재랑 뭐그 밑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었나 봐. 그 인수위 그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김영장 뭐 이렇게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처음에 소개를 받았지. 그래서 아, 뭐, 어디서, 그러니까 또, 총재가, 아, 여기는 서울대에 나오셔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오셨어. 막, 그러니까,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막, 그러더라고. 누가? 김현장 변호사 기가. 예, 여기까지 잠깐 끊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을 강진구 기자가 처음에는 좀 놓쳤어. 이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녹취록을 땅 터뜨리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술자리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윤석열에게 후원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축하를 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춘발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서울대, 또 김앤장 변호사, 네, 그러니까 맞아요. 법조인들이죠. 법대 출신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제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모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렇죠. 김앤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로펌이니까 예. 그렇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 막 하셔도 돼요? 지금 강 기자님이 지금 그거 취재하고 있는 걸 예. 아, 강 기자님 야구를 하고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서울대 법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법대 모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이 지금 저기 지금 검사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예. 민정수석도 가시고 뭐 그렇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 기자님 취재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명함을 준 분이 딱 보니까 김앤장이야. 그런데 그 김앤장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김앤장 애들이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총재가 첼리스트를 소개할 때이 총재가 참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뭐 어디 이태리를 가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소개를 하니까 그쪽 김앤장 그 명함을 갖고 있던 변호사가 나도 서울대 출신인데 우리 동문이네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인 게 뭐냐면, 저랑 있을 때도, 그 총재에 있는 주변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예. 뭐, 그,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세자 형제는, 첼리스트가 무슨, 과거에, 뭐, 무슨, 술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친구가 그렇게, 뭐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시겠지만, 예. 이세창 씨가 만났을 때는 그런 관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 누가 대통령 앞에서 그런 자리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자기간에는 좀 이렇게 그런 축하 자리에 예. 특이한 어떤 일렉첼로를 연주하는 분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자기는 하얀데 나왔다 그러죠. 뭐, 그, 굳이. 아니, 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냐면, 아, 그 통제가 자꾸 나 서울에 왔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 그렇잖아. 자기, 아이, 이 새끼는 뭐, 나를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고 뭐... 그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배드카이 나를 서울에 놨다 거짓말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서울에 나오셔가지고, 저기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고 자꾸, 어? 아,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아, 근데 나 연주 막 듣더니, 막, 진짜 얘네가 장난 아니게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네 그 김행장 거기에 막, 그 행사부터 또 완전, 어? 초청하고 싶다고. 또 명함부터 달려주는 거다. 명함 줘도 되냐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주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저기 중요한 손님들도 오실 거니까. 아, 여기 교수님은 좀 이따가 연주를 하시면 된대. 아, 그래서 나 알겠다고. 그래서 누가 오나 보다 그냥 했지. 아니 근데 뭐 막 오는데 막 한두 번이 오는 거야. 근데 걔 올 때까지만 해도 좀 조용했어. 근데 막 걔 오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하더니 아유 뭐 노래 하나 하십시오 하더니 우리 첼리스트가 연주부터 한 곡 하고 여보 그래서 첼리스트세요? 뭐 이러면서 막 써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 그래도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까 그 클래식으로 조용한 거 그래서 여기까지요. 저기 제보자님. 네, 제가 예. 제 지금 댓글 봤어요. 예, 소리는 좀 네. 줄여주시고요. 네, 소리 아니 눈으로만 보셔도 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다 비주얼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핸델 곡으로 한 곡 하겠다고. 자. 그러면, 제가 핸델 곡으로 한 곡 하겠다고. 막 좋대. 그치, 노래 부르더라? 네. 안정훈이? 아, 노래를 불러? 나도 더 술 한잔 먹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윤상열이 오는 거야. 아, 재밌게. 야, 나는 진짜.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들. 아니, 3시간을 놀려갔어. 그 자기 동백 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성열이? 그래서 뭐 200만원 받았어. 왜 이렇게 조금 줘? 아,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그 총재가, 거기, 자기, 그, 보좌관한테 해가지고 입금하라고 해서 200만원 입금하지고. 대통령 어? 앞에서 연주했는데, 그렇게 안 줘. 대통령 그 새끼는 팁도 안 줘. 아무것도 돈도 안 줘. 술 존나 먹고. 아, 진짜 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대신했지. 아, 진짜 에이. 쓰레기다, 쓰레기. 아니, 뺏지 달아주고 있더라니까, 무슨 태극기. 거기, 저기, 차라리 몇 명이나 있었는데. 거기 한 5명?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지금, 나 너무 혼란스러워. 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술자리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네네, 디테일하죠. 그리고, 그 태극기 배지 달아주는 얘기를 거듭해서 합니다. 네네. 이런 거는 자기가 보지 않았으면은 예. 누군가한테 배지를 달아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첼리스트가 그렇게 흔히 보는 장면이 아니었을 텐데 직접 그 뒤로 제가 봤죠. 예. 그때 진짜 배지를 그 대통령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보지 않고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네네. 네, 뭐 오늘은 하나다 수소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그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자, 아니 자기가 간첩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어? 근데, 어. 나만 이제 외부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거기 사장이랑, 그 밴드 마스터랑, 그리고 뭐 거기 뭐 웨이터 있었을 거고, 어. 아가씨는 없었거든. 어. 그래서 내가 씨발 개딸이잖아. 어? 어? 근데 지우라고 했잖아, 그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몰라, 걔네. 근데, 진짜 짜증나는데, 솔직히. 진짜. 아니,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 걔들이 미친 거지. 내가, 그냥 근데, 총재도. 아, 문재인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냐? 아, 말이 되냐? 내가 그래서 오빠한테 아까 전화 받았잖아. 나라가 근데, 뒤집어져. 그 총재님이 그 옆에 계실 때서 다. 그래서 내가 받았어, 전화를. 왜냐면, 오빠 그게 오해상일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받아서, 가고 있어, 막 그랬잖아. 아니, 전화 계속 오시는 데서, 아니, 집에서 지금 저 사고 났는 줄 알고, 걱정돼서 지금 계속 전화가 와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그들이. 아이고, 빨리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빨리. 나가시니까 금방 나가시면 바로 가시라고. 이 새끼가 집에 가야지. 아, 제 새끼가 집에 안 가는 거야. 이 새끼가. 아, 근데 진짜 또라이다. 어. 근데 아니, 이거를 그래. 기자들이나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근데 기자들은 없더라. 아니, 기자가 당연히 없지. 오늘 같은 날은 뉴스에서 그런 애들도 없더라. 딱 변호사들만 있어. 김행장 애들만. 예. 아니, 거짓말을 했다면, 이전에도 그 술자리가 있었고, 이세창 씨와 친분을 나누고 있는 언론계 인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윤상향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러니까요. 예. 없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고, 있는 사람은 있었다 네, 그러고, 네. 딱딱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죠. 그리고 우리 저 제보자님 하나 해명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제가 뉴탐사 보도를 가로채서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다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 공동으로 제가 녹취를 다 줬어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제가 원본을 김영석 평론가 드렸어요. 그리고 저 사실은 오늘 이 먼저, 방송 자체도 네 원래 먼저 올리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도 제 뉴탐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 스타일의 방송이기 때문에 성수대로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진구 기자님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예. 이 춘발 취재하고 있는 거는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러니까 하셨어요. 저희가 예. 특별히 아, 뭐 전혀 아니고요. 강 기자님이 처음에 제가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 생생한 묘사들 우리가 짚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 애들하고 대통령이랑 술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김앤장 걔네 애들이랑 한동훈 딱 대통령. 그러니까 그 민승기 미래전략 걔네. 법무부 장관이랑 김앤장이랑 이게 이해관계가 없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아 말이 안 되지. 아니 나 깜짝 놀랐다니까 오빠. 아 내가 지금 그.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아, 대통령이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녀도 되냐고. 이 새끼는 지가 얘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얘 큰일 나. 이게 지금 한 번이겠어? 한 번이겠어? 그러니까 야,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야, 나 청와대에서 연주하라고 그럴 것 같아. 아니. 청와대는 안 되지. 거기는 막 그 보안 시스템 다 있고. 아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걸리지. 자기도 그거 해달래. 자기 나를 주니. 응? 자기 연주할 때. 그 동백 아가씨 자기 부르겠대. 불러? 연주 해달래. 해줬어. 첼로 되게 좋아한다고. 매너는 좋아? 그냥 병신 같아. 한동훈이. 되게 날카로워. 싸가 존나 없지. 싸가 존나 없어. 근데 나한테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거기서. 딱 거기서 각 잡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 총재한테는 수월이더라, 그래도. 그래?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폴더 인사하는 걸 봤잖아요. 네네. 예. 그러고 나서 이걸 들으니까 아 네. 진짜 걔는 그럴 애지. 이세창 총재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딱 했다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걔가. 이런 것도 지연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그 서울대 법대의 그 후원회 모임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씨가 거기서 대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선 직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김인장 출신들은 다 한동훈 씨보다 다 높은 직급이잖아요. 기수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젊은 거기... 사람도 있었다고는 하죠. 나중에 네, 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네. 그래도 선배들이 많았겠죠. 예. 네. 네. 야, 이것도 지금 들으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네, 네, 정확한 네. 한동훈의 네, 성격을 정확히 거예요. 짚어낸 거예요. 네. 첼리스트가 평소에 한동훈 잘 알았어요? 한동훈 몰랐죠. 그냥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첼리스트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 네. 다 그 제보자님 덕에 뭐 김어준도 알게 된 거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알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성격이란 건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도 정확하게 제가 TV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예. 얘기를 그 친구가 걔가 귀가 얇아서 예. 이런 거 보면 제가 얘기를 하죠. 아, 쟤는 왜 이렇게 뭐 그러냐. 라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친구는 그렇게 듣고 아, 오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재밌는 게 이 예. 친구는 대통령하고 사람들하고 술 먹었어가 대박인데 저는 네. 이해충돌을 정확히 짚어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첼리스트는 그게 내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우니까 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렇게까지 그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죠. 네. 개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딸인지 네. 모를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가 또 질문은 들어왔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네. 근데 개딸이라는 거는 트위터에서 그렇게 좀, 그, 우리 제보자님의 얘기를 좀 아는 척을 했더니 굉장히 막 인기가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개딸이라고 네네. 하는 말에 자부심을 좀 가졌던 그런 그렇구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친구가 했었는데, 예. 유튜브가 너무 구독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위터랑 연동시켜서 해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터를 파졌어요. 트위터란 어플을 몰랐어요, 이 친구가. 예. 그 트위터를 파주면서 거의 링크를 걸어줬어요, 제가. 예. 그때 대선 때니까, 제가 이재명 지지자니까, 야, 하는 김에, 너 이렇게, 그, 애가 정치 같은 거지. 나는 원래 팔로우가 없으니까, 너 알다시피, 도약 때 뭐 트위터 있어봐야 뭐 1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이 친구한테, 네가 이렇게 해서 오빠가 써주면,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진짜 많이 생기면 선거운동도 하고 너 구독자도 많이 늘 거야 라고 시작한 게 트위터예요. 맞습니다. 그 김부겸 그 전 총리하고 사진 찍은 거는 어떤? 아, 그것도 되게 웃긴데 아 그게 양준혁 그 재단이라고 있어요. 예예. 예. 이 친구가 그 재단에서 올해 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자원봉사나 이런 거를 지금 되게 모임 같은 데를 많이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그 삼청동에 가서 김부겸 총리랑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이거 올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냐면 김부겸 총리가 총리설이 나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기 전이죠. 예, 총리 퇴임 전에 예, 인수위 때 뭐 총리설이 나돌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약간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부겸이랑 놀리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이랑 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제가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알았다고 하면서 제명인의 마을에 올리면서 다 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 그걸 올려서 자기가 개딸이라고 네, 인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냥 뭐 예, 그리고 나서 뭐 성남 공연까지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극우에서 이재명의 개딸이 정치적으로 뭐 이랬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자. 아니, 이제 형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장난 아니네. 어?
총재가 장난이 아니네라고. 그 총재가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아우, 막, 다 가지고 있어, 막, 어? 그러니까. 여기 다 주물러. 그러니까. 다 주물러,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했잖아, 이세찬 그 총재라고. 아니, 그, 별거 없는 사람인데. 하고, 뭐, 그거 내가 말했잖아, 윤상현. 그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미래 전략 뭐 그거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할때좀 윤석열 되게 항상 한 것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장제원 사람인데. 막 이런 애들이랑은 등지고 있고, 그런데 권성동 이런 애들이랑은 아니야, 파가. 그런데도 어떻게 했던 한동훈하고 지금 아, 윤석열이 지명장부터 한동훈 뭐 그쪽을 뭐다 가지고 있다고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총재라는 사람이 윤석열 라인을 제대로 갖고 있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 윤상현이 당대표 될 수도 있다고. 윤상현이 그러면 윤석열하고 친해? 윤상현이 없었어, 오늘은. 윤상현은 없었어, 오늘. 근데 그 윤상현이 윤상현 윤석열이랑 오른 친한지는 난 모르겠어. 총재인가가 윤상현이랑 친하다고 했지? 총재가 윤석열이랑 친해. 윤상현. 아, 윤상현 오빠 그랬잖아, 오른팔이라고. 거기 그 친구 윤상현이 나왔자마자. 형님 형님 하잖아, 총재한테. 형님 형님 하잖아. 말로만 그냥 오른팔이지, 총재가 위야, 윤상현보다. 아, 형제가 몇 살인데? 총재도 나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윤상현 형이야. 근데, 윤석열도 그 총재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 아, 네네, 이러면서. 서로 존댓말 하더라고. 자기한테는 반말해? 아니? 자기한테 존댓말해? 어, 저도 해달라고. 한동훈 저 존댓말하고? 아까 존댓말 하지, 당연히. 나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워낙 아나무이니까. 아이, 그런 거 없어, 거기서는. 아, 그리고 그 총재 밑에 사람들은 나한테 다 90도로 인사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완전 나를 다 계속 서울대에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 그러고 그 총재가 나를 교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는데, 그렇게 거기 대우를 해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럼. 할 수가 없잖아.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됐고, 있어요. 네,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강진구 기자도 몰랐고 저희들도 이세창이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다고. 맞아요. 그랬더니 이세창의 형이 이회창 이원창. 총재를 모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그때 사실은 전주에서 좀 주먹 좀 쓰다가 형을 네. 돕기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누굽니까? 그 자유총동맹 총재였던 김경재 총재의 밑에서 그 조직 관리를 이제 떠맡아서 했다. 그래서 이런 막구 실력자니까 김경재랑 동급이라면 윤석열이나 뭐 한동훈이나 전부 다다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린 그러니까 몰랐잖아, 전혀. 네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계속 이제 이 방송 나가고 이세창 씨에 대한 취재를 강 기자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세창 씨한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뭐 신천지를 다 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의 당협을 10만에서 몇십만을 관리한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죠. 그 정도면 뭐,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예.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그 홍준표랑 경선을 했을 때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창의 힘이 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도 당대표로 참여했을 때 말도 안 되라는 거를 할수 있던 사람이 다시 있던 게 이세창 씨의 조직의 힘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큰 관변자체라는 것도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던 거예요. 이 제보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정말
청담 게이트를 널리 알리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서로가 네. 위로를 했던 게 예, 그래도 맞아요. 윤상현이 당대표 안 됐고 김기현 씨가 신이 주신 선물 제가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도 이세창이 이번에 총선 등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 예, 이러면서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죠. 예. 씁쓸하지만 예. 예, 씁쓸하지만 총선의 승리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정 기자님하고 셋이 우리 김병님하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나 안 알아주고 했지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기 네. 네. 우울해지고 왔네. 완전 우울해지고 왔지. 한동훈이 많이 하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또 막 팔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그랬는데 나중에 좀 아이고 우리 교수님 쉬셔야 돼서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그래서 아니 저 식사는 했고 그래서 아이고 과일이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아 이제 탄산수랑 뭐 해가지고 먹겠다고 내가 뭐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한동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손님이 온다 그랬고 연주 그때 좀 해달라고. 거기가 뭐야 뭐 바야 뭐야? 바 같은데 그냥 오픈바 같은 데를 빌렸어. 그랜드 피아노가 뭐 있고 나 옛날에 막 거기 나가던 데 같은 데 있잖아.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연주하고 이런 데는 아니고 그냥 그 밴드 마스터 아저씨가 있더라고. 근데 그 기계가 완전 좋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 스피커 고쳐야겠네 그랬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내 악기 소리가. 그러니까 연주할 만 나지 솔직히. 완전 에코 다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굴러가는 소리인데 일렉이. 그러니까 막 그 뭐 해달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봐. 김영장 애들이 막. 몇 명이나 있었는데? 응? 몇 명 있었는데? 다 김영장 애들만 서른 명이 넘어. 엄청 많았네. 근데 거기서도 대가리 대리만 온 거야. 그 김영장 대가리들. 그 대통령이 미친 거지. 응. 여기까지요? 미친 거야, 미친 거. 여기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또 단서들이 좀 나오는데, 그 네. 장소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오픈바 같은 곳이고, 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바에 그 밴드 마스터가 있었는데 연주하고 이런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오빠 내가 나가던 데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딘지 제가 알아요. 거기가 서양인가 거기 아닌가요? 네네. 저는 거기가 이제 그 내부의 무대를 알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거기를 음악 카페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예. 그걸 이제 보도 후에. 예. 거기가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런 데인지. 거기가 사실 룸살롱 비슷한 곳이었다는 거죠? 룸살롱은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비슷한 어떤 룸바 같은 데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 거기 나가서 연주하고 무대에서 저한테 그 동영상을 찍고 피아노를 치고 이런 걸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뮤직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라이브 뮤직 예. 카페. 예. 아, 그런 데는 아니고, 라이브 뮤직 카페는 아닌데, 그니까 이 홀, 그러니까 객석을 저한테 찍어보내준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무대만 저한테 찍어보내줬고, 연습실 같은 데를 찍어보내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 서양이라는 데를. 예, 근데 한 두 달 정도 거기서 여름에 잠깐 알바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거기서 딱 익힌 게, 거기 이하 빌딩이라고 제가 직감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스피커가 좋다는 거. 제가 그렇죠. 앰프를 야마 앰프를 제가 사줬어요 이 친구한테. 예. 그러니까 이 친구 항상 야마 앰프를 갖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음질에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일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임기 씨 인터뷰를 보니까 그 스피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회가 깊은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미국이 맞구나 하고, 10월 14일 날, 강 기자님이 실내시트한테 그 장소를 보내요. 예. 근데, 그,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실내시트. 답을 안 했죠. 근데 답을 안 했죠. 예. 장소가 이미 10월 14일 날 특정돼 네, 있었고, 맞아요. 예, 첼리스트의 그 어떤 일종의 확인을 계속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예. 첼리스트의 이건 반론도 아니고 취재를 계속 얘기를 했고 취재에 예, 맞아요. 응하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전혀 우리가 충분히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다 업데이트하지 그거는 않고 계속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김앤장 애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이거 대통령 만든 거지. 그리고 한동훈이 딱 오잖아. 그리고 윤석열 오잖아. 다 같은 패야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머, 안나 되지.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녹음을 해야 되나. 좋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국정원이 죽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싶어가지고. 아니, 걔는 그러고, 뭐, 그런데 왜, 그, 난 이해가 안 가네. 믿겨지지 않네. 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나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거기 사장이나 뭐 그런 거는 지네가 알고. 그래서 그냥 그 사장이든 오불이든, 어? 친한 줄은 말안 했잖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지금 걔는 코미디잖아, 코미디. 걔는 딴 데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코미디잖아, 코미디. 아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난 다니냐.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난 오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집에 와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자기가 만약에 오늘 동영상 찍었잖아? 아이, 그니까 나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어, 솔직히. 어? 근데 내가 솔직히 동영상 생각을 했어. 아니, 자기 진짜 녹음을 했나 찍었으면 보고, 나는 녹취를. 그 탄핵당해. 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이 근데 뭐 하지마 그런 위험한 짓은 아, 그래, 너무 위험하잖아. 감옥까지. 아, 그래서 말해서 또, 오늘 또 아, 행사로 그리고 또막 들어오고 막 얘기해. 네가 안 해도 나다될 거야. 네가 안 해도 이거 언제 안 터지겠냐 이게?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왜 여기서 끊었냐면요. 이 녹취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거를 폭로하게 되면 그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도 실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의견들을 첼리스트가 계속 냈지 않았습니까? 계속 내고 저랑 같이 상의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가 이 친구의 신분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 들어오자마자 트위터 다 지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작전을 짜요, 둘이. 예. 예, 그러니까 한번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몇 예.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영상을 찍자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그러자고 해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얘는. 예, 그래서 영상이나 녹취를 하자. 이런 행사가 난 자주 있을 것 같다. 이미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안면을 텄으니 예. 위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행동만 조심하면 어느 술을 자주 먹는 분이고 노래도 오늘 즐겁게 했으니 또 이런 자리가 분명히 저는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기회를 엿봤던 거죠. 그리고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하기로.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전혀 모르면서 무슨 첼리스트는 애초부터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아니요. 않았던 걸막 아우팅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럴 순 있겠죠. 이 친구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가 되게 이때가 7월 20일인데 예. 이때부터 8월 1일까지가 굉장히 이 친구가 좀 달라졌어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틀인가 3일인가밖에 없었어요. 다 나가지도 20일서부터 8월 5일까지
8월 1일까지. 8월 1일까지면 열흘이 넘는데. 예, 열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화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골프 가고, 뭐, 행사 가고, 그러니까 이재성 중재가 나가자, 부른다 하면 전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저는.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냥 트위터도 다 대신 지워줬잖아요, 이거. 다 지워줬죠, 제가. 다 지워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 친구한테 가서 이세탁 형제랑 좀 더 친해져서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이나 녹취를 확보하자. 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친구가 이세탁 형제가 불러 그러면 제가 무조건 나가고 외박을 하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뭐 의처증 환자에다 스토커 폭행남이 됩니까? 참나 진짜. 폭행남한테 이렇게 50분 동안 제가 무서운 사람한테 이렇게 떠드는 사람 봤어요. 그냥 싸우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무서웠거나 제가 새벽 3시에 들어오는 여잔데 예.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왜 늦었어? 그러면 싸웠겠죠. 그렇죠. 뭐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얘기를 했겠고 이거 집에 와서 또 1시간 반 있다 나가요. 1시간인가 있다 집에 맞아요. 나가요. 예. 네. 근데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안 하죠 그때도. 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형 진짜 나는 그 돼지까지 나올 줄 몰랐다. 나는 그 가발이 나오고서 변호사들을 보고서 오늘 김행장 애들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했어. 근데 진짜 있는 척하고 뭐 막 걔네들 그거 있잖아. 근데 막 총재가 막 밑에를 공부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대 나왔다니까. 저도 서울대인데 몇 학번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교수님한테는 자꾸 많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총재가 주관을 잘하네. 그러니까 총재가 그래서 아니 총재님이랑은 어떻게 하시죠? 걔네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에서 김건희보다 네가 나으니까 교수님도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김건희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세요, 교수님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 나보다 어린 새끼들도 많거든. 근데, 딱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총재님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인수위 그 의원이 있어. 총재님 완전 모시는 의원이 있어. 그 사람이 교수님이 여행을 다니시더라. 그러니까 아 네 그냥 그러고 얘기 안 하더라. 나라가 미쳤지. 어떡하냐. 생각해요 진짜. 법무부 장관이 로펌하고 술이나 처먹고 뭐 걔네는 뭐 걔는 다 그냥 가족이더만.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최강욱 이런 애들한테는 징역. 아유 오빠, 걔네는 인간 취급도 안 해. 야. 말도 안 건네지만 그냥 그쪽은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말이 되냐고. 걔 내가 보기에는 진짜 탄핵당할 것 같아. 근데 국민이 병신이어서 그런 거야. 국민이. 그치. 근데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진짜 병신이야. 아니 근데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그때 근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렇지. 그때도 한번 그 술집에 들켜가지고 사진 한번 유포된 적 있었잖아. 그래. 아니 그것도 그냥 한번 된 거지. 맨날 다닌 것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게, 술 먹으려고 안 들어간 거야. 그래. 청와대에 그러면 모든 게 다. 자꾸 내가 윤석열인지 몰랐는데,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눈에 자꾸 온다는데, 빨리 이 새끼가 오고 뭐가 와야지 나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속 봤거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누가 오는데 이러지? 나도 막 그랬었어. 근데, 막 갑자기 막 시끄러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 갑자기, 그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요거는 좀 우리가 오타를 수정해야 되죠.
네네, 어, 문 앞에 있어요. 들어오십니다가 아니라 VIP 들어오십니다. VIP입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정확해요. 예. 이런 VIP.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이거는, 어, 지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경호원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그냥 사적으로 술 먹을 때는 저렇게. 그리고 전 GPS가 꺾인 것도. 예. 나중에 알았지. 그렇죠. 꺾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경호원들, 소수의 경호원들만 데리고 저렇게 술 먹고 다니는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더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네, 네.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네, 굉장히 미개하다. 잘난 척하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살짝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옆에서 네. 이세창 총재가. 계속 이제. 띄워줘서. 네, 네. 그래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이거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녹취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게 좀 웃긴 거.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라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짓말할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저한테 거짓말할 목적이. 그 제가 무서우면 저거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그냥 악마화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적의 악마라는 게 오히려 그 다 거짓말로 뽀록날 거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시호한테도 뭐, 그 자기가 돈이 그때 다 궁해가지고 사채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네, 잘 보이고 싶어 아주 과시를 했다는데 사실은 돈을 1,000만 원씩이나 받는 사람이었어. 500. 그러니까요. 태국에다 그 엄청난 별장을 두고 있고. 네네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돼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 어디 술 먹고 왔지, 걔? 걔는 술을 먹고 온 거야. 그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막 이랬을 때. 응? 보니까. 뭐, 어디서, 아, 거기, 뭐, 그러니까, 이게, 거기 경호원부터 다 해서 올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냐.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그, 무슨, 저기 어디 쪽이, 갤러리아 저, 뒤쪽, 저쪽이거든? 근데 골목이야. 그러니까 거기 또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 데야. 다 그러고 꾸역꾸역 그러고 왔더라고. 뭐 사장은 누구야? 아 사장도 이상한 아줌마야. 아 이상한 아줌마야. 나 모르겠어 누군지. 저 막 옛날 배우인가? 모르겠어. 그냥 아줌마야. 되게 옛날 할머니야. 에이. 뭔지도 모르겠어. 인사하러 그냥 내일은 그러고 말았어. 미친놈이야,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야.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대통령까지 왔는데. 예. 요거 잠깐 얘기를 해보죠.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네. 간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하 빌딩이 간판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티켓은 앞에 간판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네. 여기 이하 빌딩은 사실을 들어가는 데가 좁죠. 예, 좁고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위에 맨 위에 이하 빌딩이라고 하면 써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차를 타고 갔는데 예. 당연히 차에서 보니까 간판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티켓은 그냥 간판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부터 벌써 완전히 되고 이 친구가 연예인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우인가? 네. 뭐. 배우인가? 연예인인가? 그러고, 집에 와서는 뭐 연예인인가? 그런 것 같아. 나, 다시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딴 친구한테는, 이 친구의 또 다른 지인한테는 정확하게 옛날 가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트위 네. 친구한테, 어. 아니, 하모 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모 씨한테도 그랬고, 네네. 실제로 음악을 그걸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해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혜라는 것은 뭐 저희가 가봤고 네. 그랬지만 뭐 말도 안 되는 데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200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미리 200을 줬어. 근데 그 다음에 더 안 줬어. 그 다음에 뭐 거기서 현찰로 주기엔 좀 그렇지. 그렇지. 지가 아가씨도 아니고. 저 먼저 200을 줬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 그냥. 근데 200이면 나도 그냥 잘 받았으니까. 아 그래도 자리가. 어 그런 저기 아크티가 올 줄 알았냐고 내가. 대통령도 오고 법무장관도 왔는데. 아니 뭐 그 정도로 나도 그럴 줄 몰랐지. 근데 뭐 대통령 오고 법무장관 온 게 아니라 시간이 늦었으니까 나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 느끼겠지. 네. 아 뭐 대통령이랑 법무장관 대수야? 여기서 잠깐 예, 끊어가는 예, 예. 이유가 이거 네, 분명히 네.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죠. 통장으로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스페이스에서는 현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통장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경찰 송치 보고서에는 네. 첼리스트의 통장을 추적한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200이라는 게 저 친구가 제가 얼마를 받는지 알아요. 예.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200을 왜 조금 받았냐니까 자기도 민망한 거예요. 예. 아, 더 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아, 좀 짜증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자리인지 몰랐는데 예간에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오후 그렇죠. 오후에 아마 미리 받았다고 하니까 6시에 집에서 나갔으니까 미리 받았겠죠. 그럼 통장 찍어보면 아마 유승관 씨 이름으로 통장 입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분이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연주하고 200씩 받은 적은 거의 아유, 없잖아요. 내가 알죠. 돈 캐럴 아는데 나는 그러니까 되게 이 친구는 많이 받았지만 돈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더 받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순간에. 짜증나는 그렇죠. 거야. 예. 자. 아니, 걔 뭔 얘기 하는데, 걔네? 아니, 뭐, 내용도 없어! 나라 얘기는 안 하지. 절대 그런 것도 없고, 그거 하던데, 그런 거? 그, 걔네 짜낼 때,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지. 구호 외치던데, 구호? 그런 것들이 술 마실 때? 진짜 그리고 아 제가 여기서 대통령 건배사하고 건배사 건배사하고 갔어. 건배사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좋다고. 네. 해토피다 해토피. 이걸 기자들이 모르겠어? 아, 다 알아. 근데 응. 그 원래 뮤시스 이렇게 김태현 이렇게 되게 친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총대에서도 거기도 전화 통화를 막 했어. 딱 보면은 다 알잖아. 그냥 거기 딱 그 주변 인물들이 항상 그 뭐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껴. 근데 오늘은 못 오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론사는 못 오게 한 거예요. 네, VIP가 보니까 못 오게 한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네. 소설을 쓸 수 있습니까? 예. 진짜, 아,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전체를 갖다가 다, 그, 정말, 그때 당시에 다 풀었더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 처음부터 제가 그때 이거 제보하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네. 평론가님 아시겠지만 저 두 달 동안은 거의 제가 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막 그 뭐 악마가 돼서 제가 그 받은 충격보다 제가 몰랐던 저 친구가 이렇게 공론화 되는 게 전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제가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종격을 제가 받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저 친구들의 어떤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더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서종욱 네. 변호사가 네. 막 서양 폭로하고 그런 거가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싱크 네, 이 핸드싱크가 사실은 거의 사실로 밝혀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저희 집에 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저는 항상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올릴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찝어줬어요. 근데 예. 그게 핸드싱크라고 저 나왔을 때 제가 아니라고 바로 트윗에 올렸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영상이 다 내려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코드만 네. 알게 되면은 그리고 대충 노래의 흐름들을 보면 그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알면 특히 뽕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그 오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뭐 핸델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클래식 넘버들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뭐 관악 라디오 이런 데서 그 연주를 했던 것들은 막 허점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처음 듣는 노래를 갖다가 오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브리를 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어떻게 뭐 첼로 연주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 술자리에 그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니, 그리고 예, 예. 제가 그 저는 전자 첼로 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집에서 그걸 킬 수가 없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클래식 그 첼로는 자주 켰어요 집에서.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맡기니까 예. 저희 어머니 생일 때도 가서 이렇게 키워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뭐 신청곡 하면 바로 나오고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핸드싱크라는 거에 의심을 저는 안 했어요. 전혀. 예. 왜냐면 맨날 거기 거실에서 찍으니까. 예. 근데 그게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예. 자, 김평님, 본인 상처 자작극 병원 진단서 꼭 언급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뒤에 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해드리고요. 이걸 덮으려고 했던 자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조작했는지 큰 게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